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 고민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면서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기 그 용산구 후암동에 네? 신축 투룸빌라를 그 전세 끼고 매수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괜찮은 투자지역인지 알아보고 싶고요. 네. 혹시 또 더 좋은 곳 있으면 아. 추천 가능하신지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 거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용산 후암동의 신축 투룸이군요. 네, 그 동후암동의 신속 통합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아, 동후암동의 신통개발을 네. 진행하는 쪽이군요. 네. 그래서 조금 장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네. 어떨까? 혹시 뭐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은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용산 지역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만나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예, 후암동. 아, 후암동은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곳인데요. 네, 네. 자, 여기 그 제가 빨갛게 이렇게 선을 걷는데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을 네. 동후암동이라고 하고요. 좌측을 네, 네. 서후암동이라고. 서후암동은 서울역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여기도 서후암동은 예전부터 특별 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1구역, 2구역, 뭐 3구역 이런 식으로 1, 2, 3구역으로 이미 여기는 개발 계획이 옛날부터 잡혀 있던 곳이고요. 본래 이쪽 동쪽 후암동은 개발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여기가 없던 곳이고 그런데 이쪽도 이제 오래된 집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쪽 라인이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여기도 1, 2, 3구역으로 일단은 구역은 갇힌 거기 이제 주민들이 일단 나눠놓은 거죠. 개발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2구역은 아무 얘기가 없고 1구역은 지금 어쨌든 동의서를 얻어서 이제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신통기획으로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지금 3구역이 용산고등학교 위쪽이 3구역인데 이 3구역은 지난해 이제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넣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둘 중에 하나 빠른 걸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쪽 후암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예전부터 잡혀 있었고 그런데 이쪽은 서쪽 후암동은 여기가 이제 서쪽 후암동이죠. 이쪽 라인은 단독주택들 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쪽 동후암동 쪽에 이제 빌라들이 있어서 이쪽에 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전부터 동후암동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가 그 남산이잖아요. 남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하고 붙어 있어서 항상 고도 제한이라는 걸 받아요. 남산 고도 제한. 네, 남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산 높이 건축물을 높이 올리면 남산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고도 제한 때문에 뭐 한 5층 이렇게밖에 이제 못 짓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남산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줬어요. 네네. 예, 완화시켜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데 이제 뭐라고 많이 나왔냐면은, 동후암동, 이 후암동에 고도 제한 없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고, 완화시켜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한 5층 정도밖에 못 짓던 게, 한 10층에서 한 12층 정도까지도 이렇게 질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재개발이든 뭐든 그 투자를 할 때, 1순위가 있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봐야 되잖아요. 가능하다면 1순위에 투자를 해야 되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그것도 안 된다면 3순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남산 고도 제한 때문에 한, 층고가 한 12층에서, 한 10층에서 한 12층 정도?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보통 몇 층까지 올라가요? 뭐 35층 막 이렇게, 그렇죠. 예,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못 올라가도 뭐 25층 이상. 근데 이렇게,
심해층까지밖에 못 가면 이거는 확실히 이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자할 곳도 있는데 굳이 여기를 우리가 1순위로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용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어떤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 35층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와야 세대수 많은 거기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뭐 이 층고가 뭐 십몇 층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격을 끌어올려 줄지는 그건 좀 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암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1순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1순위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재개발 투자에서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지금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에 투자할 금액이면은 그런 어떤 서울의 중심 입지에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뭐 투자만 3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딴 데도 하고도 남아요. 그게 굳이 여기를 1순위로 선택할 필요는 없고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용산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용산에 무조건 뭐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10층 12층이라도 근데 그것은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투자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2억을 투자했든 3억을 투자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큰 금액을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는 일단은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투자 목록이 좀 지어보시고 한번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은 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여기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이걸 극대화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용산 후암동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투자 지역을 고를 때도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죠. 접근해야 합니다. 네, 굳이 우리가 1순위를 갈 수 있는데 2순위, 3순위를 설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를 좀 범하는 거죠. 누를. 왜냐하면은 거기는 내가 또 잘 아는 지역이구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이 좋다고 해. 거기는 앞으로 좋아진대요, 엄청.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